힘 어느 정도가 힘만 줘서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뺐어. 뺐는데 다친 게 있나 봅시다. 예, 여기에 다쳤어요. 다쳤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기사 되고 뭐 전공되고 하면 처음부터 전기기사 되고 전공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저 뺀지 들고 태어납니까? 아니잖아요. 건물관리로 들어갔어요. 가서 보면 전공들 벤치하고 건물관리하는 사람 벤치하고는 틀려요. 전공들은 이 벤치에다가 다시 철근 용접을 해서 이만큼 더 길게 만들고 고압 테이블을 벗겨가지고 안에 피를 끼워가지고 전공용 벤치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전공들은 벤치가 이만큼 길어요. 그래야 전주에 가서 여러가지 작업도 할 수 있어요. 저도 전기공사업체에 있을 때는 그 만들어진 벤치를 써봤는데 실무에 오면 그런 벤치를 구할 수도 없고 거의 다 이 벤치 구하는 겁니다. 이 벤치가 오래되면 이렇게 막 헐잖아요. 헐고 이런데 벗겨지잖아요. 이렇게 벗겨지면 어떻게 테이프 감고 그냥 쓰고 잘못하면 여기다가 통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 현장의 공구가 드라이버 부분은 빼고 전선을 까는 공구는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 이런 공구가 있습니까? 아, 이거보다 좋은 공구 많은데 많죠. 변압기 용량으로 만약 2000kg 이하다. 2000kg 이하가 뭡니까? 무경력자 아니면 1년 경력자가 갈 수 있는 곳들 아닙니까? 이런 데는 가보면 이런 공구도 없는 데가 많습니다. 이런 공구가 없는 데 있다니까요.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도 벤치 하나만 갖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조명을 연결할 때는 IV 전선을 많이 까잖아요. 연결할 때 까는 방법은 이게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게 안 까지는 거야. 이게 이걸 벤치를 힘을 꽉 줘버리면 빠지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끊을 수는 없잖아요. 경력이 쌓이면 잡아서 이 정도 해도 이렇게 그냥 쭉쭉 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전선이야. 아, 살아있는 전선하면 꼭 이거 차단기 내린대요. 살아있는 전선 아닙니까? 이 차단기를 꼭 내려서 살아있는 전선을 까는 게 아니고 내리지 못할 때가 있어. 등 하나만 고치고 그 라인을 못 끊을 때는 살아있는 걸 끊습니다. 살아있는 전선을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잡고 살아있는 전선을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거. 아, 이거 무섭잖아요. 아, 이거 뭐 전기 기사가 되면 이 정도 살아있는 건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까는 방법이 있고 이거를 벤치로 들어갈 부분만 이렇게 따는 거예요. 이렇게 따고 반대편에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반대편에서 따고 그 다음은 이렇게 잡아다니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 따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살아있는 걸 그대로 꼽잖아요. 살아있는 거. 이런 거 있을 때 살아있는 거 잡을 때 이 쇠 부분 있잖아요. 쇠 부분을 다이면 안 되죠. 스트리퍼를 쓴다면 이렇게 깔 수 있죠. 빼고 그 다음에 끼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끼울 수가 있어. 살아있는 거. 자, 살아있는 거 전선을 자를 때는 세 가지 방법 하죠. 여러분들 많이 쓸 겁니다. 벤치로 잡고 그 다음에 이런 거 하나 더. 그러면 여기에 전련이 확실해야 돼. 전련이 확실해야 이렇게 뭐 방법이 없잖아요. 살아있는 거 까야 되니까 이렇게 까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걸 다시 한번 깐다. 여기 전선을 물릴 거 아닙니까? 물리게 되면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뜯어내야 돼. 이 끝에 뜯어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까고. 에, 실무에서 하는 방법들을 그대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장갑 이런 걸 두 개 껴. 자, 살아있는 거지만 이 웬만하면 잘 안 통해요. 이 장갑을 끼고 그대로 이거 이렇게 까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대여도 큰 문제 없거든요. 전련이 되어 있잖아. 이게 장갑을 두 개 끼고 이렇게 까버리는 겁니다. 자, 왜 이런 것을 가르쳐 주냐? 솔직하게 해야지. 안전 안전하면서 내리고 내리고 한다 하지만 필수적으로 못할 때, 아니 1, 2년 하면 아예 이런 거 만져보지도 않죠. 30년 해보십시오. 하다보면 이런 때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전기를 꼭 내려서 하십시오.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지. 자, 동선 이렇게 두 가닥을 이렇게 합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리고 끝부분 이렇게 잘라내고 테이핑을 한다든가 아니면 현장에 보면 요새 와이어 커넥터 많이 나오죠. 와이어 커넥터 이렇게 와이어 커넥터를 치고 안 빠집니다. 자, 여기 보세요. 어? 단단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안 빠지는 것은 굳이 테이핑까지는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박스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굳이 여기다가 또 테이핑하고 뭐 이런 그 수고는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일단 얘기를 했는데 지금 차단기가 보면 자세히 보세요. 지금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여기 차단기하고 이 차단기에
요 물리는 게 이거는 나사로형으로 돼 있고 이거는 좀 틀리게 됐어요. 한번 풀어볼게요. 부하측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나사로 되어 있죠. 나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동선을 물릴 거예요. 부하측이 동선이야. IV 연선 동선을 물릴 겁니다. 동선을 물릴 거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런 거 전선 까고 하는 거는 여기에 깊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깊이. 이렇게 했을 때 이 빛이 안 보이게끔. 자, 그런데 이것을 한번 물려 보겠습니다. 이대로 이게 지금 나사형이거든요. 나사형에다가 이것을 제가 집어이어서 물려 보겠습니다. 자가 이게 물렸는데 나사 옆에 비스듬히 물리는 거예요. 아, 제대로 물리니까 빠지진 않아. 빠지진 않았는데 자세히 보면 이게 좀 불량하게 물려져 있어.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면 볼트가 그대로 조여지는 부분은 이렇게 물리면 이게 아주 얕게 물려져 있어. 그리고 빠질 위험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런 나사형인 부분은 물릴 때 꼭 일저 어떻게 물리셔야 되냐면 이렇게 까서 이것을 돌려야 돼. 이렇게 돌려서 이 부분을 두껍게 만드는 거예요. 두껍게 만든 다음에 두껍게 만들어서 이제 집어이어서 이 집어연 다음에 물려주시면 이게 중앙에 들어가고 완벽하게 물립니다. 완벽하게 물려요. 아, 근데 이번엔 한번 여기는 그대로 일자로 한번 다시 한번 물려볼게요. 나사형에 그냥 일자로 물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람 힘으로 당겨볼게요. 와, 이것도 어느 정도 딱 물리니까 안 빠지네요. 와, 뭐 제대로 물리니까 그러니까 괜찮긴 괜찮아. 그렇지만 이렇게 나사형인 때는 아까 이렇게 돌린다. 그 다음에 2차 단계는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나사로 안 되고 그냥 납작하게 그냥 납작한 것이 가서 그대로 물리 같이 누르도록 되어 있거든요. 누르도록 되어 있어. 자, 이런 데는 방금처럼 안 돌려도 어느 정도 면적이 이 동선만 물리면 되잖아요. 이 동선만 물리면 되니까 여기에 면적에 그냥 들어가주면 이렇게 들어가주면 이게 완벽하게 물려버립니다. 이 나사형이 아닌 부분은 그대로 동선 그대로 들어가도 돼요. 그러나 여기가 나사형이다 그런 데는 이제 이렇게 돌려서 현장에 가보면 이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안 보이잖아. 이 앞에서 보면 이게 나사인지 아닌지. 그렇지만은 이 차단기 특성, 이 밑에가 나사냐 아니면 이렇게 물리는 형이냐 특성을 알아내시고, 정 모르실 때는 버릇을 아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들어가고 딱 잡아주고. 그래서 나사형인 경우에는 필히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아, 이거 두 개 들어갈 땐, 나사형인데 두 개 들어갈 땐 어떻게 합니까? 두 개 들어갈 땐 또 이렇게 꼽으면 안 돼. 이렇게 꼽으면 이렇게 구부렸을 때는 두 개 들어갈 때는 문제가 생겨요. 두 개 들어갈 때는 이렇게 하면 이게 두꺼워서 이게 안 들어간다고. 안 들어가요. 그럴 땐 두 개 들어갈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두 개 들어갈 때는 이제 이렇게 해서 두 개 들어가지 않습니까? 두 개인 경우에는 그대로 일자로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하나만 들어갈 때가 문제지. 두 개로 들어갈 땐 이제 안에서 면적이 있어가지고 이게 딱 잡아 물어줍니다. 이렇게 물어줘요. 연선이 VCTF 뭐 연설 깔 때 이제 어떻게 까냐. 칼을 갖고 요걸 가지고 요렇게 까는 분도 있어요. 요렇게. 뭐 이런 식으로 까. 이거 둥근 거 말고 장원선은 이렇게 까요. 이렇게 까시는 분도 있고, 또는 이것을 집을 내서 요렇게 집을 내서 뭐 어떻게 깔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까지는 거예요. 이게 잘 안 까져. 그러면 제일 쉬운 방법은 지퍼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하면 이게 벌려져요. 벌려지면 이렇게 빼버리는 방법이 제일 쉽잖아요. 근데 트리퍼가 없으면 이걸 어떻게 까느냐. EV 전선이라든가 두꺼운 전선 같은 건 전공들이 어떤 건 이런 가위를 씁니다. 가위를 써가지고 싹 둘러서
이렇게 까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런 연서는, 이런 작은 거는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다 잘려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가위를 쓸 수 없는 거예요. 가위를 쓸 수 없는 거. 현장에서 쓰는 케이블은 이렇게 가위 쓰고 할 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벗겨내느냐. 네? 립바든 벤치든 있는데, 전기 하시는 분들은 벤치를 많이 잡고, 만약 통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전선을 하게 되면 이런 립바를 많이 잡습니다. 그러면 립바를 잡으면 여기서 만약에 요 정도 벗겨난다 했을 때는 요 끝에 부분을 살 가죽만 잡아야 돼요. 살 가죽만 이렇게 잡아서 뜯어냈다 보면 실수해서 이 안에 것까지 저 잡아 뜯어버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반대편으로 뜯어내고, 그 다음은 이렇게 잡아내고, 숙련되면 이걸 다치지 않고 하거든요. 그 다음 뭐 이런 거는 간단하지만, 뺀지만 뭐 잡을 줄 알면, 이것도 숙련이 안 되면 이것도 잘라먹어요. 이것도 꽉 잡아버리면 이렇게 하면서 잘라먹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면 전선 이런 그 일본 말로는 쪼가리를 기립밭이라 그래. 이런 전선, 버려진 전선 가지고 사실은 이런 연습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가하게 전선 까는 연습이나 하고 이제 이런다 할 수도 있고, 지금 그 전기기사를 지금 취득하셔서 실무에 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최소한의 기술이 손재주가 있어야 되거든요. 손재주가 어떻게 이런 전선 어느 정도 깔 수 있는 전선. 자, 이거는 보니까 얇아. 이거는 보니까 얇아서 이제 스트리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는 종류는 스트리퍼로 이렇게 따면 쉽습니다. 쉬워요. 이렇게 스트리퍼는 다치지 않고 이걸 딱 벌려줍니다. 자, 벌려주는데, 이제 여기 제가 두꺼운 VCT를 가져왔어요. 이게 이건 지금 세 가닥 들어있네, 세 가닥. 그러면, 자, 이것을 만약에 여기에 집어 열려고 하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거, 이 큰 거는 들어가네. 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어느 정도 이렇게 벌려졌어. 늘어났어. 늘어났을 때는, 이렇게. 이제 벤치로 이렇게 해서 옆부분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딱 이제 세 가닥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안 들어가는 전선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안 들어가요. 자, 이게 안 들어가니까 다시 한번 가위를 써볼까요? 야, 나는 가위가 이런 걸로 한번 해보자. 어느 정도가 힘만 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뺐는데 다친 게 있나 봅시다. 예, 여기에 다쳤어. 전선이 다친 거야. 그러면 전선이 다치면 내가 실력이 없어서 이제 전선이 다쳐버린 거야. 이게 전선이 다칩니다.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아, 안 다칠 때까지 깐다고? 그게 못하잖아요. 그리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여기서 테이프를 이렇게 한 바퀴 감고, 만약에 지금 전선이 이 전선 다 다쳤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전선 이렇게 서로 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벌려주고, 이쁘든 안 이쁘든 누가 볼 거 아닙니까? 누가 볼 거 아니잖아요. 자기만 하고, 에? 자기만 하고 끝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 왜 이걸 제가 이렇게 그냥 뭐 쪽팔린 얘기지만 이렇게 하느냐? 현장에서 이렇게 하거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때 있어요. 이게 짧아. 이거 이 전선이 남아있질 않을 때가 있잖아요. 이게 딱 나왔는데 요것뿐인데, 야, 이거 없다고 이거 잘라버리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쳤을 때는 방금처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기사님들이 되면은 이런 거 깔 때 립바를 많이 쓰지 마십시오. 립바는 하면 이걸로 하다 보면 찝어버리잖아요. 전선을 다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공이라 그럽니다. 전공.
전공, 즉 전기 기사가 되면은 거의 벤츠로 UTP 선까지 다 깔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 그러면은 자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뜯고, 그 다음 반대로 돌려서 뜯고, 그 다음에 잡아 빼고 안 다치게. 그러니까 이 우리 말로 껍죽만 잘라버리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전선을 까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선이 문제. 연선. 자 연선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이제 같은 것끼리 이렇게 묶을 때가 있잖아요. 묶을 때. 뭐 이렇게 묶어서 연선인 경우에는 뭐 묶어서 이렇게 잘라놓겠죠. 이거 뭐 꼬리지도 못해. 연선은 한 다음에 테이핑. 연선을 테이핑을 이 안으로 고정을 안 하고 밖에서 그냥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안에서 거리를 안 해줬을 때 어떠한 현상이 나오냐. 거리를 안 해줘서 빠져버린 거야. 이게 잡아 빼니까 빠져버렸잖아요. 이 거리를 안 해줘서 테이핑을 할 때는 항상 이제 이렇게 하면 이 테이프를 이 안에 거리를 딱 잡아줄 수 이렇게 물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거리를 딱 만들어 준 다음에 연선인 경우에는 테이핑을 해가고 이게 이런 데가 잘 안 찔면 이게 날카롭거든요. 날카로우니까 테이핑을 이까지 감은 상태에서 더 감는 겁니다. 더 이까지 지금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지만 이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은 이 안으로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못하면 손으로 구부리셔도 돼. 이렇게 이 말단 부분을 구부린 다음에 이제 두텁게 감아주는 거죠. 두텁게 이제 이렇게 두텁게 감아주는 겁니다. 이제 이것도 많이 하다 보면 이쁘게 돼요. 어떤 사람들 이게 연선 테이핑 하면 뭐 누구나 다 될 것 같지만 해보면 진짜 뽀놓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이 외부에 테이프를 감았는데 실내에서는 이게 그 잘 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감아서 외등 같은 거에 할 때 있잖아요. 외등 같은데 그대로 이선 해가지고 이렇게 노출됩니다. 이거 햇볕에 아주 강해요. 강해. 아 그러면 뭐 외등 같은 거 노출해서 이렇게 감으면 이게 비 맞다 보면 떼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거 이 부분이 서로 만약에 이게 밖에 실내에서는 이렇게 하면 끝나요. 실내에서는 이렇게 해서 그냥 처리하면 뭐 뚜껑을 닫거나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외등 밖에 비 맞고 막 하는 데서는 이렇게 하다가 이게 비 맞고 이 내부에서 물리치면 이게 통전되지 않습니까? 통전되다가 이렇게 탁 붙었을 때 찌익 할 수도 있고 서로 접촉되면서 이게 얇게 테이핑이 되거나 오래되면 테이프가 벗겨지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 할 때는 여러분들이 케이블 타이 뭐 까만 선이면 까만 것이 좀 낫겠죠. 웨딩인 때는 이제 이렇게 해주고 그죠? 이렇게 해주고 이쪽 것도 이렇게 케이블 타이를 자 이렇게 해주면 서로 비 맞고 막 이렇게 붙어도 테이프도 안 떼지지만 절연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 할 때는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고 케이블 타이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선으로 합니다. 아 케이블 타이가 없어. 이런 전선이라도 해서 이렇게 감아서 원래 그 1.6mm 우리가 전선이면 1.6mm 이렇게 해주는데 이렇게 전선이라도 감아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테이프를 못 떼지게 해보지도 않았어. 근데 내가 전기기사로 들어갔는데 아 그 뭐 투광등 하나가 외부에서 나갔어요. 그러면 이 갈아서 이렇게 할 때 있거든. 그러면 이거 아, 이 전선은 또 햇볕에 노출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못 믿어서 막 뭐 테이프로 막 이렇게 감아 놓을 수도 있습니다. 햇볕 받으면 이거 막 갈라질 것 같아도 이 고무형입니다. 이게 고무형 전선이라서 햇볕에 아주 강해요.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띄워 놓으시면 사실은 뭐 투광등 수명보다 전선 수명이 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이렇게 안 감아도 큰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 벌어져만 있으면 아 이렇게 잘랐어요. 이걸 테이핑을 안 하고 단말 처리를 할 건데 어떻게 하냐면 와이어 커넥터로 될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이어 커넥터 들어갔어요.
아이고 이거 좋네. 아 캡슐이었잖아. 테이블. 이거는 나사가 동선으로 나사를 안 만들어주면 이렇게 안 잠겨요. 그러면 또 어떤 게 있냐? 이게 이렇게 하얗게 된 거 작은 걸 팝니다. 작은 거. 이게 플라스틱인데 이거는 얇아요. 그러면 아 이거 테이프로 다 감기 싫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저도 많이 씁니다. 이게 뭐 통신용이냐? 아니에요. 이거 전기용이에요. 전기용. 무슨 통신하고 나온 게 전기 상황에서 팔아요. 파니까 전기용이야. 그럼 이렇게 콕 씌워주면 이거는 이제 길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여기 안에 쇠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콕 씌운 다음에 벤치 보면 여기에 이렇게 찝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뒤에서 이제 딱 찝어줬어요. 그러면 빼보겠습니다. 세게 하니까 어떻게 빼져요? 쇠. 이 쇠는 남고 요것만 빼졌잖아요. 빼집니다. 잡아 빼면 이거는 빼져요. 그런데 빼지 않아, 힘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안 빼져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테이프를 다 치기 싫은 거야. 네, 이렇게 해서 끼워주시고, 이걸 꽉 눌러주는데, 이게 플라스틱이 웬만해서는 까지진 않았는데, 이러다 보면 약할 수가 있잖아요. 약할 수가 있고, 아까 보니까 어떻게 잡아 빼니까 빼지잖아요. 그럴 때는 테이프를 많이 감는 것보다는 힘들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요렇게 이제 이렇게 감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단단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쓸 때, 이런 것도 여러분들 현장에 가시면, 이런 거. 이건 동선은 잘 안 들어가요. 동선은 안 들어가고, 연선을 묶을 때는 방금처럼 이렇게 꼬여가지고 테이핑하는 방법이 있고, 이 방법이 있고. 이제 와이어 커넥터도 쓰잖아요. 와이어 커넥터도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사형이니까 푹 들어가요. 자, 이렇게 썼는데도 이것도 불안하다 할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 테이핑을 밑에서 전선에서 감으면서 와이어 커넥터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감아주는 거야. 그러면 웬만해서는 안 빠지는 거야. 안 빠지고 절연 상태가 다른 거하고 이렇게 부딪혔을 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다음 중간에 이렇게 따서 이제 이렇게 중간에 따서 물릴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예? 중간에 따서 이렇게 물릴 때도 있거든요. 예. 중간에 따서 이렇게 T로 물릴 때도 있어요. T로 물릴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 이런 게 접속 단자가 없고 하면 현장에서 이렇게 물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쁘게 하고 하는 것은 숙련공들이 하는 거고 우리가 하는 것은 이 정도에서 감을 것이다. 이렇게 감을 것이다 했을 때 이 전선을 중간에서 잘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중간에서 벤치로 이렇게 벌릴 줄 알아야 돼. 이제 벌리거나 아니면 이 벌려도 다시 이제 이게 보면 제가 이거 벌려볼게요. 벌리면 다시 원상 복귀해버린다. 원상 수축.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반을 뜯어주는 거지. 한쪽을 이렇게 뜯어주는 겁니다. 뜯어줘서 이렇게 만들어야 돼. 뭐 할 때는 살짝 벌린 다음에 오기 전에 빨리빨리 감아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어느 게 정답이다 얘기할 수 없고 현장에서 경험으로 모든 업무를 하는 겁니다. 이드라 TV가 고급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보다도 최소한의 우리 실무 오셔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 겪어야 되는데 실무 경험이 20년이 넘은 전기기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도 지금 이거에 미숙하다 말입니다. 안 해보면 미숙한 거예요. 안 해보면. 야 이거 누구나 다 하는 거다. 예, 쉽지 않은 거예요. 누구나 다 하는 거다. 하지만 이게 해보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드라 TV에서 오늘은 전선 요 부분만 가지고 얘기했지만 다음 부분에는 뭐 다른 부분도 많이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